여보세요. 라디오 뭐 드세요? YTN 라디오요. 또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요. 우리 엄마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꼭 말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내 1위 렌탈 업체가 한국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의 품에 안길이 듭니다. 웅진 싱크빅을 넷마블이 인수하겠다고 한 건데요. 게임 회사가 정수기 회사라니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넷마블이 어려워진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을 새로운 사업을 확정하면서 얻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평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지금까지 얽힌 문제들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인수해야겠지요. 넷마블이 코에이 인수로 기업의 도약을 꿈꾸는 것처럼 그동안 어려웠던 말도 많았던 이 법무부를 조국 장관의 바람처럼 해야 할 일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전화 연결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돼지고기값 어때요? 네, 돼지고기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들 찾으시는 삼겹살 국산 냉장부터 좀 짚어드리면요. 네. 일단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이 100g당 2,100원대로 이제 조금씩 올라 있었는데, 목요일부터 2,005원으로 6%가량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격은 지금 100g당 1,917원으로 1,900원대 이제 초반으로 가격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목살 역시 2,1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서 오늘은 100g당 1,88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금겹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되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반갑지만 반갑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농가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네. 돼지고기를 좀 많이 사 먹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농가를 제일 위하는 방법은 돼지고기를 좀 많이 사주셔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돼지고기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오르고 내린 품목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가격 변동 요인에 그 전주에 발생한 태풍 미탁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양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 태풍이랑 같이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출하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양배추 가격 한번 짚어드리면 지난주는 포기당 2,898원으로 일주일 새 6.4%가 오른 가격이고요. 반면에 20% 가까이 내린 채소도 있는데요. 바로 애호박입니다. 네네. 네, 지난주 형성된 소매 가격은 개당 1,286원으로 그 전주 가격인 1,596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 이유가 이 주산지인 춘천, 화천, 포천에서 출하 물량이 좀 많이 늘기도 했고요. 또 큰 일교차로 인해서 품위가 저하되면서 가격이 내림세 보였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가 올랐고 애호박이 20%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산물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수산물 중에서는
전복이 오르고 건멸치는 부합세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중순으로 좀 굉장히 이른 편이었어요. 근데 전복은 주로 이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가에서는 9월 달에 이미 전복을 집중적으로 출하를 해버려서 지금 현재 산지에 물량이 그닥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출하 물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요. 이번 주는 전복 가격이 5마당 13,500원 정도에서 소폭 오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멸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성어기를 맞아서 생산량이 좀 늘어나겠지만요. 네. 이 급식업체 또 대량 수요체 수요 역시 함께 늘어나면서 가격은 100g당 2,73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슈되는 품목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품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시금치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원래 시금치가 여름철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데 올해 8월 말 한창 더울 때는 키로당 거의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고부터는 가격이 좀 꾸준히 내리더니 지난주는 일주일 새 12%가 내려서 키로당 8,87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짚고 넘어갈 품목이 바로 취청호이에요. 최근 5천으로 생육이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2주 전만 해도 가격이 10개당 1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주출하진 천안에서 재배 면적이 늘기도 했고 또 맑은 날씨로 일조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생육이 회복이 되면서 출하 물량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는 10개당 9,900원으로 약 18%가량 가격이 내림세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도 그 내림세가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금치 가격 내렸으니까 맛있는 반찬 시금치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제철 먹거리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제철 농산물은 바로 녹두인데요. 이 녹두가 우리 몸에 이뇨작용을 해주고 또 갈증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우리가 그 흔히 녹두라고 하면 아마 녹색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실제로 녹두가 종자의 빛깔에 따라서 노란색, 녹색, 흑갈색 녹두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 녹색 녹두가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녹두는 껍질이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는 것으로 골라주셔야 하고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셔서 이 물에 8시간 이상 불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참고로 가격도 한번 짚어드리자면 키로그램당 13,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녹두전 메뉴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코너에서 저녁 메뉴를 다 결정해 가요.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의 디오니소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3만여 관객이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방탄소년단에게 이 같은 환호를 보내는 건 사실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호가 사우디에서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센터장님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UN 연설이나 몇몇 공수는 네.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에서 이 아바야를 입고 열광하는 그 3만여 명의 사우디 여성 팬들의 이 호감도에 비하면 네. 저는 좋아한다고 감히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떠나서 멋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번 아까 뭐 UN 연설도 하셨지만 이번 공연이 사실은 저는 UN 연설보다 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우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사우디에게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BTS에게도 대단한데 지금 뭐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정말 빠른 속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네. 그 파격도 그 내용이나 속도 면에서 사우디를 능가할 나라는 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방탄 소년단이 사우디 내 최초로 해외 가수가 스타디움 공연을 했다라는 역사를
지난 금요일에 썼습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네, 사우디 내 최초. 사우디 네. 내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최초입니다. 대단한 거군요. 네. 이게 세계 최초란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만큼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께서 조금 더 이 사우디아라비아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 인터뷰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작년 말까지, 작년 중반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이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메드나의 수호국이고, 이제 저도 회의 참석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저 같은 이 외국인 여성도 반드시 이 아바야라고 하는 팔목 발목 위까지 가리는 이 검은 가운을 입어야 되고 네. 히잡은 외국 여성에게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호텔에 이렇게 머물 때도 여성을 위한 무슨 그 짐, 그러니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저 좀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전통상 여성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면 너의 호텔 방으로 러닝머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랑 그렇네요. 많이 떨어진 나라였었죠. 네, 아니 개인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 이 BTS가 공연한 이 공연 그러니까 국제 경기장이 2017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입장이 제한됐었다면서 축구 경기도 못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제 2018년 1월부터 여성의 축구장 입장, 여성 운전, 여성 창업. 콘서트에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3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참 이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이 여성 관객 중에 거의 70% 이상이 얼굴에 이제 니캅, 히잡, 차도를 쓰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검은색 아바야 차림으로 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 방탄소년단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맞춤형 공연을 선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네네.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고 기사는 많이 읽었는데요. 네.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바야를 입고 니캅이라는 거 정말 두 눈만 빼놓고 머리부터 얼굴 전체를 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그래도 이제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BTS도 고민을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연 시작도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직후에 즉 공연 중간에 기도 시간이 끼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남녀 모두 이 옷을 굉장히 뭐라고 노출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디스타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좀 가려주는 거 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노출도 굉장히 그러니까 덜 하도록 신경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명 멤버들이 노출이 네. 거의 없는 의상을 선택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페이클러브의 후렴 군무 때 그 멤버 정국이 복근을 원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대요. 네. 근데 이 사우디에서는 안 했답니다. 그게 현지 문화에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맞지 않죠.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에 기도의 공간도 마련했고, 또 여성 네. 스태프들도 사실 의무가 아닌데, 네. 아바야를 입어서 굉장히 팬들로 하여금, BTS가 이슬람 문화를 존중 하는구나 이런 네네. 느낌을 갖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는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방탄소년단의 센스와 격이 느껴지는 그런 사우디 공연이었는데 센터장님이 계속해서 이런 변화, 이런 급격한 변화는 전 세계 사우디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네네. 계기가 된 게 비전 2030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비전 2030 얘기를 하려면 이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이 왕세자 네. 무하마드 빈 살만 MBS라고 줄여서 말을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MBS 왕세자가 2017년도에 이 그러니까 제 서열 2위 왕세자가 됐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개혁 개방의 전력 질주를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우디 2030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무슨 세계 최대 국영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회사죠. 네. 를 IPO, 해외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사회 뭐 진출과 개방을 적극 지지하겠다. 네. 그리고 대규모로 미래 오락도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안으로 봤을 때도, 이 군사 안보나 외교,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사회 개방에서도, 그야말로 대대적인 국가 체질 개선이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군사 안보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외교도 비밀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투명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고 산업도 굉장히 다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 사회 진출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땐 전력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네. 파격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순위파의 성지이고 정말로 아주 폐쇄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리더 한 사람의 리더의 변화로 인해서 군사 안보 외교 문화 뭐 여러 분야에서 아주 엄청난 개혁을 시작했고 나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BTS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와의 교역 양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또 BTS가 이렇게 또 애써줬는데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와 사우디의 교역량은 좀 어떻습니까? 교역량은 사실 이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가 약간 적자예요. 하지만 네. 사우디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원유이기 때문에 이 구조 면으로 살펴보면 그냥 건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우리나라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이제 사우디 뒤로 많이 듣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등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8위에 해당하는 교역 대상국인 반면 사우디에게 우리는 일본, 중국에 의해서 3위 수출국이고 네. 대부분 원유를 우리한테 수출을 하죠. 그리고 우리 수입은 우리에게서 8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을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고요. 네네. 우리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우리는 전체 8위 그리고 네네. 우리가 사우디에서는 전체 3위라고 하셨어요. 네네. 지금도 밀접한데 아마 사우디가 개혁 개방을 더 활발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뭐 당연히 활발해질 테고 어느 분야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세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MBS 왕세자가 이 2030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다변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즉 이제 더 이상 사우디와 우리 관계도 원유와 자동차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벌써부터 이 사우디에 뭐 미국, 유럽 출신의 IT 스타트업 회사들이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이 교육 연구 분야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우디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왕세자가 비전이 대단하든 아니면 사우디가 처한 위기가 정말 심각하든 간에 얼마나 해외 국가들의 진출이 상당하냐면 네. 국교 수립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회사들마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통해서 네. 이스라엘 출신 자문단들이 이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말 파격적인 스토리인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이에 맞추어 다양한 여러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예전에 대장금도 그 이슬람 국가 어디였죠? 굉장히 이란이었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전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그 대장금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뭐 공통되거나 통하는 게 있습니까?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전통, 예절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특히 사극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또 우리나라도 사극에서 대부분 몸을 많이 가리잖아요. 노출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여성분들이 뭐라 그러죠? 아유, 저 이름도 모르겠네.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은가요? 그거랑 그거랑 지금 히잡, 히잡이랑 많이 비슷하죠? 네. 아, 그렇게 동일하게 네. 느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네. 사극은 어쨌든 그런 무슨 키스신도 좀 덜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예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드라마 얘기를 꺼낸 것도 BTS가 물꼬를 텄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교육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여서 네네. 제가 좀 여쭤봤고요. 아, 뭐 기사에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도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네네. 뭐 다양하게 뭐 할랄 농식품 수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뭐 건축 건설 인프라 그다음에 5G 통신 산업 의료 산업 지금 올해 사우디가 우리를 그들의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 국 5개국 중에 하나로 선언을 했고요.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KDI가 사우디 전략개발센터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아,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역으로 좀 간단히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단일민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나 이슬람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주요한 분위기가 있어서 네네. 이 산업이 들어오는데 조금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로 네. 들어오는 것들요. 네. 지금 우리의 여러 경쟁국들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그런 뭐 거부감을 네. 없앤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슬람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내에 굉장히 뭐 개신교 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네. 사실 국부펀드라는 게 그렇게 종교성을 띠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유럽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은행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경제적인 국익을 생각을 하면은 그 종교성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슬람 네네. 문화에 대해 종교성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본 무역 제재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의 과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을 다각화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거든요. 이 무슬림들 그리고 이 이슬람 시장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BTS 자랑스럽습니다. 아, 저희 방송은 아미분들이 좀 들으셔가지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